제가 3년 만에 신곡을 냈거든요. 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신곡이 포스티노라고 그 윤종신 씨 존니 쓴. 그리고 이제 배우 전소민 씨가 작사를 해주셔가지고 답가로 원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찬 씨의 신곡 원룸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싶은 말이 있어 통화 괜찮니? 뻔한 인사라서 미안해. 손가락 끝에 남아있던 너의 번호가 이젠 다 지워졌나봐. 솔직히 넌 내 옆에서 제일 예뻤어. 네 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좋아하던 네 표정 그대로인지. 맞아, 넌 정말 예뻤어. 아직도 낮은 게 하나 없어. 네 얼굴 볼 수 없어.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는데 여전히 좁은 방 안 가는 변한 게 없다. 자존심에 떠난 게 무색해지잖아. 내 맘이 좁아 떠났단 걸 알면서 좁은 방이 싫어 떠났다 생각했어.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안 볼 거라. 와.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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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이기찬 씨의 목소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가수 데뷔하기 전부터 어떻게 한국에 저런 목소리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25년간 유지하는 우리 친구의 저 건재함과 멋있어요. 와인이 우리가 그 좀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한 맛을 내죠. 네네네. 근데 찬이 목소리가 바로 그 성숙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최고다. 너무너무 정말 말이다. 가슴을 그냥 확 점이게 만들어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감정이 확 이입이 돼서 네, 더 잘 불러야겠다. 예. 어떻게 마이크를 이렇게 막 쓰시지? 그렇죠. 네.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너무 대단해요. 그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김연자 선배님부터 내려오던 마이크 주법인데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원룸의 닭가루 골룸 하신다고. 마이크. 와. 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분장 없었는데 오나미. 오나미 씨. 분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나미 씨. 오나미 씨. 와. 와. 당신 정말 대단한 골룸이구만. 아, 원래 가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발 쓴 것 같았어요. 아, 그 쓴 것 같은데. 즐거운 상상 채널 S.